민원 특공대 오셨죠? 자, 아, 그 어떤 장치도 없이 소품만 없이 정말 가창력 하나만으로 무대를 꽉 채운 그런 알리 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는 가창력 아니었습니까? 예. 제가 노래방에서 이 지옥이라는 노래를 정말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만큼 가창력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분위기를 고스란히 이어서 2022 울산 조선의 향 축제. 네. 다음 대회 누굽니까? 자, 이분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노래 실력은 뭐 기본이고요, 게다가 잘생김까지 겸비하신 분입니다. 네, 정말 욕심쟁이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남자 장민호 씨의 무대입니다. 여행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이 나의 여자여, 산적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시 여행가서 남게 감사하겠습니다. 예. 배터리가 나갔어요. 아, 예. 예. 인이어 배터리 좀 교체해 주시고요. 야,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예.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그냥 뭐 너무 기분 좋게 하루하루 이게 감사하게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죠. 네. 예. 예. 요즘 사실 워낙 장민호 씨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여름 휴가는 가기 힘드시겠죠?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여름에 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게 저한테는 휴가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사실
장민호 씨가 울산에 자주 오셨어요. 맞아요. 그죠? 저는 사실 울산을 시작으로 트로트 가수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실 울산에서 많은 또 관심을 주셨고 이곳에서도 공연을 몇 차례 또 한 적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분 좋고요. 오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예, 예, 예. 우리 그 가생이도 잘 보이시죠? 그래요, 가생이. 예. 어디 안 보여요, 어디? 거기, 저기. 거기 안 보여요. 거기 안 보인대요. 오른쪽 오시면 안 보여! 아니, 사실. 장민호 씨가 무명이실 때 울산에 오셨을 때 저렇게 노래 잘하고 저렇게 잘생기신 분이 왜 안 될까 그랬는데 역시 실력 있는 가수는 팬들이 알아보시는군요. 아,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특공대 감사해요. 모든 뭐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모든 가수들도 그렇고 뭐 공연 예술하는 분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관객분들 이렇게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이렇게 사실 저희도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공연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고 이렇게 또 안전거리 잘 지키고 하셔서 좋은 공연이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진짜 찐팬이셔서 보통 다 어머님, 할머님들이 팬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정말 찐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무대를 좀 많이 챙겨봤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도 장민호 씨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네. 네. 저희 팬분들과 또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늘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좋은 자리를 맡아주시고 제가 공연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미리 꽃길을 깔아주시는 분들이에요. 오늘도 많이 더우셨을 텐데 그 정성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밑에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 이거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왜 그러세요? 저는 만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얘기보다 장민호 씨의 무대를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다음 무대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네. 마지막 멘트를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어디 있을까요? 아, 거기 있으시려고요? 여기 오세요. 아, 네, 여기 있을까요? 자,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참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그리워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되고 있지만 다시 만난 그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동안 지켜왔던 여러 가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잘 지켜왔잖아요. 지금처럼만 개인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장민호 씨의 무대 계속 청해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눈물로 부탁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서 있는 여름 풀잎 같은 그 여자 내게 보내주세요. 집을 팔라시면 집을 드리고 차라리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그나마 좀 선선한 밤인데요. 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제 노래 중에 울산에 있는 지역이 들어가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7번 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 이름 외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할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 외치니까. 자, 아까 우리 그 MC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울산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지기 이전부터 저에게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던 도시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다시 노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요. 오늘 귀하신 분들 함께 하셨는데 마음속으로 저도 오늘 이 공연을 오랜 시간 동안 가슴 속에 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울산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휴가 오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민노특공대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이제 인사드릴 텐데요. 원래는 한 곡을 더 불러드려야 되는데 어떤 그 좀 뭔가 조금 오류가 조금 있었나봐요. 자, 우리 오늘 이 무대를 준비해 주기 위해 고생하신 모든 손길께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신나게 한번 돌아볼까요? 자, 대답 한번 듣겠습니다. 신나게 돌아볼까요? 신나게 한번 돌아볼까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음악이 예. 이제 한번 다시 하라고 이렇게. 요즘 이런 그 음향 약간의 실수 귀엽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좋습니다.
힘들지만 실패 성공의 어머니 돈 있다고 잘났지 말라 내일은 아무도 몰라 무사하게 해도 나만큼이라도